전세계 미니카들 한자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미니카를 리뷰해보도록 해볼거냐면 자 여러분 짜잔 짜잔 여러분 카즈에서 이번에 카즈 시리즈로 토미카가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제품이야말로 이제 일본 회사니까 타카라토미 일본 회사죠. 그러다 보니 일본 회사인 타카라토미만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콜라보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편에서 카즈 시리즈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품부터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네, 맥퀸의 스승이자 이제 그 전 자동차의 우상처럼 나오게 되는 네, 휴대선 호넷의 일본 경찰 버전 그리고 네, 라이트닝 맥퀸 일본 경찰 버전 그 다음에 카즈 이제 맥퀸의 영원한 단짝이죠 메이터 일본 소방 버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출시가 된 부분인데요 이런 일본 테마로 되어 있는 최근 들어서 카즈 다음 시리즈들도 보면 일본 테마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일본 경찰차나 일본 소방차 이 테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타카라토미가 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제품은 정말 의미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게 디즈니사가 이런 라이선스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칠 때 그런 것들 테마를 이제 실제 작품에서 나오는 제품이냐 아니냐라는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하나씩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뷰해보게 될 제품은 휴대선 호넷의 일본 경찰 버전으로 출시하게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우와 휴대선 호넷이 일본 경찰 버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요. 미국 차가 일본 경찰 데카를 입고 있는 것도 좀 신기한 부분인데 위분 보시게 되면 약간 일본 경찰차 중에서도 약간 올드한 경찰차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경시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위쪽에 네, 약간 효리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게 되는 살짝 이제 그 클래식한 원형 경광등이 사용이 됐고요. 앞쪽 부분 보시게 되면 재팬 레스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본 경찰을 표방해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준 부분이네요. 예, 바퀴 휠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을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준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서스펜션 기능 예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보게 될 제품 카즈 토미카에서 새롭게 출시하게 된 메이터의 일본 소방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제품인데요.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오 익살스러운 메이터의 앞니 발 그리고 여기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일본 소방차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문양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메이터의 이런 익살스러운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매우 디테일하게 표현해 준 부분입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소방본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 소방차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준 부분이고요. 뒤에 부분에 소방사다리하고 그리고 펌프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해 준 부분이죠. 실제로 일본 버전으로 만약에 나왔다라면 이런 버전으로 이제 나오지 않았을까 작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출연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서스펜션 기능이랑 그런 것들 잘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양쪽에 이런 테마라든지 그런 것들 네, 바퀴 휠 표현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나보게 될 제품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라이트닝 맥퀸의 일본 경찰 버전이고요. 오 여러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한눈에 봐도 정말 멋스러운 일본 경찰 버전으로 나오게 된 라이트닝 맥퀸인데요. 여러 가지 빨간색이라든지 파란색이라든지 이런 버전들은 많이 봤는데 일본 경찰 버전으로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네, 새록새록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네요. 확실하게 이 타카라토미라서 만들 수 있는 제품. 네, 그거의 대명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 경광등도 보시게 되면 일본 경찰차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메랑 경광등 형태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앞쪽 부분에 일본 경찰 로고랑 그리고 이 V자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경시청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폴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예, 일본 경찰차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준 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경시청 그 다음에 폴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전체적인 형태라든지 그리고 검정색 하얀색 일본 경찰차라고 한다면 우리가 판다라고 이렇게 예, 부르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런 옷까지도 이제 잘 반영해서 예쁘게 만들어준 부분입니다. 네,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맥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서스펜션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런 일본 경찰차는 한 대뿐만 아니라 네 여러 대를 해서 재미있게 요 표정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만 살짝 커스텀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연출이라든지 네, 또 여러 형태로 이제 또 소장하거나 또 디오라마를 구성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카 TV하고 함께 카즈에서 새롭게 출시하게 된 네, 라이트닝 맥퀸 그리고 휴대선 호넷 그리고 메이터까지 일본 경찰 소방 버전으로 이렇게 출시하게 된 새 제품들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런 테마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컬렉터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